인체피부가 털리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체피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 그림을 보고 알려면 기간을 두고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지나서 본다거나 며칠 지나서 본다거나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도 막 이제 이거 그려놓고 다음 아침에 이거 방송 보자고 막 받아있다 오바이트해요. 아이씨 방송에서 내가 이걸 쳐 그리고 있었어? 하면서 막 매번 그래 매번.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났어. 에라 모르겠다 이씨 이러면서 그냥 난이 정도밖에 안돼 하면서 그냥 그 방송 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다음날 방송을 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거 구린데 그럼 한탄. 선생님, 초보인데 창작을 좋아해서 모든 그림 연습을 창작의 포인트를 두고 하는데 안 돼, 안 그래도 돼, 안 돼. 괜찮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창작의 포인트를 두면 안 돼. 안 됩니다. 창작은 뭐의 어머니라고 했죠? 창작은, 아,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 맞죠? 이 순서가. 창작은 모방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죠? 누가 엄마야? 누가 엄마였지? 모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가르치시려면. 창작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내 손모가지를 걸고 내가 진짜 자신할 수 있어. 아, 역시 얼굴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평소에 얼굴을 좀 자주 계속 그리면은 잘 나오는데 자주 안 그리니까 더안 나와. 방송만 키면 이제 얼굴만 그릴까 그냥? 대갈치기 계속 할까요 그냥? 아, 졸리다. 아, 졸리다, 졸려. 와, 좋아요 수가 엄청 많네요. 진짜? 지금 289개입니다. 300개 넘자. 여러분, 300개 돌파. 넘었습니다. 오, 웬일이래? 이게 그림을 망치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얼굴, 오, 이거 도움 된다. 얼굴 모자 이거 도움 돼. 해야 되겠어.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얼굴 모작은. 자주 해야겠다. 수 작업으로는 해봤지만, 컴 작업으로는 처음 해봐. 사람 이렇게 생긴 게 처음 알았어요.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지금 사람을 안 그리고 있었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아주 개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안 속아, 안 속아.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나토미 분들도 막 감탄하시면서. 안 속아, 나 진짜. 그만해, 하지 마.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진짜.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구도나 포즈를 상상해서 그리실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평소에 다양한 포즈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냥. 만약 창작할 때 뭔가 안 나오면 평소에 연습 부족인 거지. 반성을 해야죠, 그냥. 아, 지금처럼 여태까지 뭐 했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나 자신한테 욕을 하고. 자학 모드 빠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루에 한몇 개씩 연습을 해야겠는데? 여러분, 이거 연습하십시오.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나 이쪽 살면서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뭔 자신감이냐, 난? 제가 이따 봅니다, 제가. 기고만장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제가.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무슨 겸손이야, 씨.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시는 걸 보면 사진이랑 아예 똑같이 그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시기보다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그리시는 건가요? 똑같이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데 똑같아? 혹시 바뀌었네? 좀더 만화체로 바뀌었네요? 날짜 적어놔야겠다. 얼굴 처음 그리는 날로. 여러분 저 얼굴 오늘 처음 그리는 날입니다. 그냥 20년 만에 얼굴 처음 그려보네. 아나토미 분께서 기념일을 함께해서 기쁘시다고. 영광이지 아십시오. 그리다 보니까 오늘이 처음이었어. 이렇게까지 왜안 그려봤지? 그만큼 얼굴에 관심이 없어. 앞으로 얼굴이 더늘수 있을 그 가능성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스피노자. 스피노자가 뭐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스피노자가 떠오르지? 스피노자가 왜내 머리에 있지? 뭐한 사람이래요, 스피노자가? 스피노자, 그 아나토미 분들께서는 사과나무를 자꾸 말씀해 주시네요.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라는 거 있어? 인간의 뇌는 참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얼굴 그리는데 갑자기 스피노자가 생각나? 뇌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나 본데, 죽을 때 사과나무 놓치더라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죽어야겠다. 모작을 하셔야 되나, 모작. 다시 한번 느꼈네요, 오늘 제가. 역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아, 그 맞나요? 이런 식으로 걔 얼굴을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된다. 아, 네, 화장 기술이 제가 없어서. 다크서클이 돼! 아이씨, 왜 눈이 안 그려지는 거야. 아, 끝이 안 나. 뭐, 이런 직업이 다 있어. 뭐 이래, 이거. 아, 진짜. 오늘 잠못 자겠네. 어려워. 누구, 전화 상담 해주실 분 없나? 아, 오늘 현타 오는데? 나 전화 상담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얼굴도 험하구만. 여러분 다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이야. 네?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할 거예요? 그림? 20년 동안 그림 그렸는데도, 씨. 이게 뭐야, 오늘. 이게 현타 오고, 이게. 오늘부터 나 이제 얼굴 두 개씩은 꼭 그린다.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하루에 두 개씩 그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충고하는데 얼굴은 하지 마세요. 하루에 두 개씩 그리겠습니다. 어우 씨, 어렵다 이거. 아, 끝이 안 나고. 얼굴은 안 돼, 역시. 하면 안 되는 애야. 방송 때할게안 되고, 이거는 혼자서 종이 입 다물고 그림 그려야지. 방송에서 하면은 공개쳐요, 공개쳐요. 도움 되는 것도 많고 한데,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씨. 오늘따라 많이 쭈글쭈글 되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이씨, 자자, 그만하죠.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림은 끝이 없다.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아, 좀더 쉽게 그려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여. 짜증나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야,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막 보이고, 아, 이거 내가 창작했으면 나 이거 안 그렸을 것 같은데, 라는 게막 그려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짜증나게 보는 거지. 창작을 한다면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지금 현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알도 까맣게 안 칠하는 거였어? 확실하게 경계라인을 치면 안 되네. 내가 그때 알고 있었던 얼굴 지식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방송 끝내고 혼자서 중얼대야지. 아, 거기서 이렇게 극한 눈빛이 나오는 거구나. 눈알을 따면 안 되는구나. 방송 때 이제 얼굴 그리는 연습만 할래요, 이제. 제가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떡하지? 끊을 수가 없어. 어떡하죠? 이거 방송 좀 꺼주세요. 멈출 수가 없어. 난 얼굴 잘 그릴 생각이 없거든. 전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얼굴 안 봅니다, 저는. 인간 댄데미만 보고. 난 사주팔자만 봅니다, 사주팔자 보고. 여기까지 하고, 많이 했다. 많이 배웠네. 기분이 안 좋아요. 하여튼 명크로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은 당연히 엄청 오래 더 걸려. 얼굴은 조금만 나가도 보는 사람도 예민하게 보게 되니까. 그만해야 돼, 그만해. 얼굴도 왜 짝짝이야, 얘. 진짜 그만할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